뭐 깜짝이야? 카메라 뭐예요? 혹시 그건가? 인생 TV?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생 TV의 MC를 맡게 된 이다빈 관세행정관입니다. 이런 거 처음 찍어봐가지고 너무너무 떨리는데 한번 열심히 해봐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 인천본부 세관이네요. 너무 멋있는데? 인천 메인 커스텀. 역시 본부세관답네요. 금인가 혹시? 아닌가? 인생TV에는 총 3가지 코너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관세행정의 최신 정보를 알리는 알리알리오. 두 번째, 무작정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무작정 인터뷰. 세 번째, 세관 내 독특한 이력이나 취미를 가지고 있는 인천 세관인을 다룬 세관의 이런 이미. 근데 오늘은 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누구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네? 네? 네, 혹시 세관장님 지금 계실까요? 지금 자리에 앉으세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잠깐 구경해 봐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입성. 네, 체온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네, 36.5도 정상이신데요? 정상이요. 네, 선수 재단 한번 치고. 필수입니다, 여러분. 뚜루루루뚜. 오! 뷰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쵸. 어우! 피날 뻔했어. 오늘 세관장님실 구경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오셨는지 정말 궁금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도 오늘 무작정 인터뷰 신선미 기자님이 첫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터뷰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인천세관 사내기자단 신선미라고 합니다. 아, 예, 어쩌면요. 아, 오늘 무작정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가요? 네. 갑자기? 네. 인터뷰 해주실 수 있으시죠? 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 아, 제가 요즘 매일같이 연락이 오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정말 매일매일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인천본부 세관장님이십니다. 저희 인천세관 생생TV, 인생TV 인터뷰 시작할 건데요. 세관장님, 인생! TV 한번 외쳐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인생 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먼저 인생 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인생 TV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세행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송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의 사는 인생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송국인가 하는 약간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인천 세관과 관련된 또 국민에게 알려드릴 사람을 알리는 그런 TV라는 생각이 이제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세관장님 혹시 관세청 세관에서 일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한 35년 정도 돼가는 것 같네요. 제 기억에는 현재 우리 유니패스 시스템을 그 개발할 당시에 초창기부터 한 5년 동안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일들이 나에게는 가장 보람찬 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유니패스 프로그램이 정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할 때 정말 편리하게 일을 하거든요. 이런 선배님들의 지혜와 노력 덕분에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찡해지고 뿌듯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도 힘들어하셨을 거고요. 또 우리도 세관 행정 업무를 시행하면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를 극복해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복귀를 해서 일상적인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극복하겠죠? 네, 극복할 겁니다. 여기서 혹시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질문요? 네. 예. 네, 하겠습니다. 관습청 커플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른바 관우 커플이라고 하는데 혹시 세관장님도 관우 커플이신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예. 않으시구나. 아. 저 계란말이도 자주 하고요. 또 가족들 생일 때는 제가 미역국은 꼭 제 손으로 끓여주고 있답니다. 대박이다. 평소에 잘 못하니까 그걸로 커버를 하고 있어요. 멋진 남편이시네요, 진짜. 저는 지금 일주일에 한 3-4일 정도, 3-4일 정도는 하루에 한 1시간 이상은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자전거 타기도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고 이러면 아무래도 살이 많이 찌니까. 살 하나도 안 찌셨네. 많이 쪘답니다. 비결이라고는 아닌 것 같고요. 늘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그럼 세관장님은 혹시 좌우명이 있으실까요? 혹시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물론 이제 뭐 한자어로 보면 뭐 볼립도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모든 거에 기본에 충실하면 그 모든 게 그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도 생기고 이치도 생기고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제가 이제 기본기가 끝나거든요. 나는 인생이란 마라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또 힘든 일에 봉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러더라도 또 행복한 그런 날들을 기대하면서 또 행복한 날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혹시 세관장님 주량이 어떻게 되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옛날에 두 잔 하다가 배로 늘려서 네 잔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네 잔 이상은 안 주신다면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좀 진정되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대본 없이 무작정 찾아와서 막 마구마구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무작정 인터뷰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첫째로 느낌은 많이 당황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원망스럽다. 왜요? 그 준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그 상당히 어렵네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요? 아, 저도 많이 못했죠. 대답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오늘 인터뷰 정말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네, 진짜 최고. 네. 많이 부족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닙니다. 너무 즐거운 인터뷰였고요. 오늘 인사 주먹 인사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 예. 네, 오늘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생TV 화이팅! 화이팅!